자, 오늘 뜨거운 테마주는 바로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오늘 3% 넘게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테마라고 부르기에도 이제는 조금 달라지는 그쵸. 느낌인데, 이 항공우주 섹터 전반적으로 관심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이걸로 선정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묵직하잖아요. 시총이 거의 6조에 달하는 종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중에 5% 넘게 상승 그렇죠. 흐름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종목군들은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이제 한국판 스페이스X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사실 이제 우주 산업 같은 경우는 뭐 너도 나도 잘 아시겠지만 이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굉장히 좀 각광을 받는 산업이었습니다. 근데 그렇죠. 우리나라 자국으로 힘으로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가 있었는데 뭐 누리호부터 지금 연달아 계속 성공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이런 기술력 자체에 대한 확신을 좀 가지게 되는 계기들이 좀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우리나라가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좀 자랑스러운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실 우리나라는 정부의 좀 정책이나 아니면 좀 뒷받침이 기타 다른 나라에 들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부분들은 좀 다양한 부분에서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민간 부분으로 범위가 확대가 되는 부분에서 상당 부분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한국항공우주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두 가지 기업이 사실 가장 좀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해당 종목군들은 또 방산과도 연관이 좀 깊습니다. 최근에 워낙 방산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제 폴란드 수주부터 시작을 해서 추가적인 수주 기대감들이 많은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적 모멘텀도 좀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내수 쪽으로 좀 치중이 되어 있었던 이런 방위 산업 쪽에 대한 부분들이 수출길로 열리는 부분들에다가 특히나 좀 경기가 어려우니까 경기 방어적인 또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런 그렇죠. 상황에서 이제 긍정적인 실적을 또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전방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 산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톡톡하게 붙어주면서 오늘장 상승 흐름을 좀 끌어주지 않았나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한국항공우주가 최근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올해만 해도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앞으로 우주 산업이 좋다, 앞으로 유망하다라는 건 알겠지만, 지금 여기 이 로켓에 올라타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면, 사실 이제 이 똑같은 질문을 4만 원, 5만 원대도 좀 많이 들었었는데요. 이제 월봉으로 좀 보시면, 한국항공우주의 차트를 보시면, 뭐, 물론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일단 윗라인 부분에는 매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전에 이런 그 방산주들이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을 때, 이런 좀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현재 주가보다 훨씬 더좀 높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죠. 이전보다 실적도 굉장히 좀 탄탄한 상황이고, 만약에 한국항공우주가 이런 수주라든지 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모멘텀으로만 올라갔으면 지금 절대 따라가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수주를 워낙 잘 받고 있는 상황이고, 잔고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접근을 하는 것이어서, 저는 충분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지만, 항공산업 쪽에서는 좀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주산업 민간으로 넘어오게 되면 굉장히 좀 폭발적인 성장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해당 부분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시장의 성장에 바로바로 좀 반영이 될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봉상으로 보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지만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 충분히 상단이 많이 열려 있는 그렇네요. 자리다라는 것도 좀 체크를 해보실 수 있고 무엇보다 이제 방산 쪽이 내수에서 수출로 지금 바뀌면서 시장의 캐파가 굉장히 좀 커졌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나더라도 한동안은 이런 방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 항공선 부분에서도뿐만 아니라 우주까지도 시장이 열리게 되면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성장 모멘텀이 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장 실적이 그쪽 부분에서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더라도 앞으로의 캐파 자체가 굉장히 좀 커진다. 그리고 미국의 스페이스 X가 있다 보니까 또
거기에 따라 산업 성장 기대감은 굉장히 좀 크거든요. 네. 그래서 국가 간의 어떻게 보면 경쟁이 될 수도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분명히 이제 지원 부분에서도 많은 전폭적인 개선들이 되어주지 않을까. 그러면 정책 모멘텀에 이 산업적인 모멘텀, 거기에다 개별적인 실적까지 뒷받침이 되어주면 삼박자가 두루맞으면서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충분히 현재 가격대에서도 좀 접근이 가능하지 네.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네.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도 워낙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